결혼식을 올리고도 신혼여행을 포기한 사나이. 그것도 돈 한 푼 받지 않는 영화 때문에 말이죠. 바로 영화 NLL 연평해전의 주인공인 배우 정석원 씨인데요. 이 백지영 씨의 신랑 배우 정석원 씨를 서희로 기자가 만났습니다. 9살 연상의 가수 백지영 씨와 화촉을 올린 지 일주일. 정석원 씨는 그러나 신혼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무보수로 출연 중인 영화 NLL 연평해전 촬영 때문입니다. 그냥 제목만 봤을 때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이게 사실 실화라는 얘기를 듣고서 정말로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신부 백지영 씨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울었어요. 지영 씨도. 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때 나는 축구 보고 있었는데 한국 대한민국 응원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뒷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많이 슬퍼했었어요. 네. 해병대를 제대한 정 씨의 바람은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제2연평해전을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젊은 장병들을 기억해주는 일. 이런 정시를 유가족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린 국가대표 배우다. 특히 유가족분들과 그 저희 고사 때 인사했을 때 그때 정말로 많이 와닿았었어요. 마치 진짜 아들 보는 것처럼 저를 봐주셨어요. 두 손 꼭 잡고 저를 이렇게 눈으로만 딱 말씀하시는데 아들 보듯이 저도 그때 되게 찡했거든요. 보답을 위해서라도 사력을 다해 촬영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유가족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숨 걸겠다. 윤영아가 되기 위해서 막 살도 많이 빼기도 했고 계속 꾸준히 군인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운동도 했고 영화 촬영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신부 백지영 씨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배려하고 약간 남자를 좀 이렇게 길을 살려줘야 한다고 하나? 그 있잖아요.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듯이 약간 평강공주 같기도 하고 9살 나이 차이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는 못 느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그런 뭐 나이 차이로 인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남들과 비슷한 그런 연애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걸 왜 사랑과 일 모두 최선을 다하는 정석원 씨. 흐름이 좀 끊긴 대한민국 국가대표 배우의 길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서희로입니다.